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나요?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찬양하고 일어나요. 예수님 찬양! 자, 우리 함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믿음이 자라요. 믿음 쑥쑥, 말씀을 배워요. 말씀 쏙쏙, 행땅. 유치부, 우리 친구들 한번더 높이 높이 점프하면서 행땅. 유치부, 우리 함께 9월달 암송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 다잘 외웠을 거라 생각돼요. 우리 큰 목소리로 집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큰 목소리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과 인사하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할게요. 웃으면서 싱글벙글 싱글싱글싱글싱글 벙글벙글벙글벙글 우리 옆에 가족을 해서 고개를 하트를 보내줄까요? 하트!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서 우리 친구들과 인사하도록 할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모습 주님 지켜보고 계세요. 날마다 나의 생각 주님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예배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해요 하면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날마다 나의 모습 주님 지켜보고 계세요. 날마다 나의 생각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함께 걸려 넘어져도 찬양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려 넘어져도 다음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배우는 찬양인데 한번 박수 치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수많은 이유로 우리 불평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내일 아주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어주시네.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 시간 감사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나한테 매일의 삶을 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수많은 이유로 우리 불평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감사의 조건 조금 더 좋나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큰 목소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할게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슬픈 마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온라인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진정으로 회개해요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지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저희 친구들,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온라인이 아닌 교회에서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친구들 잘 지냈나요? 그래요. 어휴, 보니까 이번 주부터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건강 관리 잘해서요. 우리가 이제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한번 조만간 다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몸 튼튼하게 있다가 같이 만날 수 있도록요. 아침 저녁으로 추울 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럴 수 있죠, 친구들. 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목사님은 유치부실에 있는데요. 목사님 화면을 좀 크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지금 유치부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 짜잔, 유치부실이요? 목사님 보고 유치부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줌으로 하기 위해서 친구들 모니터를 설치해져 있고요. 앞에 카메라도 있고 간사님도 계시네요. 여기 원래 그린존에 여기 그린존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린존에 누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있어야지 되죠. 지금 우리 친구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어디 있어요? 얘들아 어디 있니? 그래 우리 친구들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른 모습,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9월달 한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소리에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친구들, 집에서요.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엄마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엄마는 아직 알지 못하는 선생님은 잘 모르는 친구들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하시면 어떡하지?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거리겠죠. 친구들 그러한 마음으로 엄마를 만나면 선생님을 만나면 아니면 혹시 친구들에게 잘못한 게 있는데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맞죠?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콩닥콩닥콩닥거리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되겠죠. 친구에게 아니면 선생님에게 엄마에게 엄마 사실은 선생님 사실은요. 친구야 사실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엄마 내가 사실은 엄마가 진짜 아끼는 쟁반을 깨뜨렸어. 엄마 미안해.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모르고 바닥에 크레파스를 칠해버렸어요. 친구야 미안 내가 네 지우개 쓰다가 지우개를 부러뜨려버렸어. 미안해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전까지는 아 어떡하지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엄마도 괜찮아. 선생님 또 괜찮아. 친구들 또 괜찮아.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는 죄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바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한 요시아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시면 어떡하지 부드럽고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아멘.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대요.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옷을 왜 찢었는지 한번 살펴볼 때 우리 친구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이라고요? 이스라엘에 몇명안 되는 선한 왕이었어요. 착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8살 때, 우리 친구들은 지금 미드 마을 친구들은 5살, 소망 마을 친구들은 6살, 사랑 마을 친구들은 7살인데요. 우리 유년부 1학년 형아들 나이 때처럼요, 8살 때, 어린 나이지만 8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리다고요? 아, 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요시야 왕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 착한 왕이다라고 하나님 칭찬까지 해주실 만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시야 왕이요, 이스라엘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가 너무 많이 낡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의 절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나 허술해져 있는 거예요. 페인트도 벗겨져 있고 비도 새고 이러니까 왕이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것은 우리 교회인데 이렇게 있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요, 신하들을 시켜서 얘들아 얘들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와가지고 내가 돈은 얼만큼 줄 테니까 우리 성전을 우리 좀 다시 깨끗하게 하자. 비 새는 곳은 비도 막아내고 페인트 벗겨진 곳은 페인트를 칠하고 좀 수리할 것들을 수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 열심히 해봐 얘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네 왕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전을 열심히 다시금 수리하겠습니다 하고는요, 성전을 향해 가서 열심히 성전을 수리를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요, 그 힐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힐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릴 기물들을 챙기고 하다가 보니까요, 성전 저 깊은 곳에서 웬 상자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지? 내가 못 보던 건데 끽끽끽 문을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웬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웬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지? 하고 뭐가 적혀 있을까? 주르륵 펼쳐봤더니 우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와, 이게 바로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찾지 못했던,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성경책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힐기야가 너무너무나 기뻐서요, 서기관인 사반에게 사반아 사반아 이거 한번 읽어봐봐, 이거 성경책인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 한번 읽어봐봐, 서기관 너희들이 이거 잘 알잖아, 읽어봤더니 서기관이 보니까 우와 진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너무너무 기뻐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가서 그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요, 쭉쭉쭉쭉쭉쭉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요시야 왕이요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왜 그랬냐면요, 사실은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성경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하지 않았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세상 사람들 방법처럼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마음, 요시야 왕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요시야 왕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래라고 하면서 좌쪽으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시야 왕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 대로 곧장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요시아 왕은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요시아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면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면서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이스라엘의 잘못을, 요시아 왕의 잘못을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기록된 것과 다른 행동을 했던 요시아 왕의 모습, 제사의 바른 방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던 모습들, 이스라엘 왕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의 방법대로가 아닌 자기의 사랑하는 방법대로 사랑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요시아가 누구라고요? 맞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어때요? 항상 멋있는 옷, 멋있는 옷, 깨끗한 옷, 깔끔한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왕이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속살을 드러내 보이는 게, 자기의 뱃살을 드러내 보이고 자기의 옷을 벗어내 보이는 것, 자기가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추한 모습을, 더러운 모습, 이렇게 찢어진 옷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왕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 왕은 항상 멋있고 근엄하고 깔끔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요, 요시아 왕은요, 지금 서기관이 자기 앞에 서 있었지만, 신하들이 지금 성전 안에 있었지만, 궁 안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면서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봐도 마음이 표현되지 않고 어떡할까 하다가 요시아 왕이 너무너무나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에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그렇게 기도하였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요시아 왕이 무엇을 듣고 깨달았나요? 무엇을 듣고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갈까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것들을 들었을 때 요시아 왕은 내가 했던 행동들이,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 옳은 행동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시아 왕에게, 그래 요시아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너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어 라고 하면 요시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래 요시아야 괜찮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엄마에게, 선생님에게, 엄마 사실은요, 선생님 사실은요, 친구야 사실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엄마와 친구와 선생님이 괜찮아 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보다 더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는데 이걸로 간식 사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다윗 왕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듯 회개는 하나님께 떠났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도요,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아 하나님이 이거는 몰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가 어제 엄마한테 고집 부린 거, 형이랑 언니랑 누나한테 고집 부리고 싸운 거, 아빠한테 짜증냈던 내 모습, 하나님이 이거는 몰랐으면 좋겠다, 지금 예배 시간인데 장난치고 싶은 이 마음은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꼭꼭꼭 숨겨놓지 말고요. 어떻게? 맞아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런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주저앉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믿음! 기도무르 믿음 소망 기도서 사랑.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끄러워 숨는 친구들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분모 공부를 제 사과로 나갈 거예요. 사과. 우리 사과 제목을 같이 한번 책을 펴고 우리 친구 책 없는 친구 있나요? 다 책 들고 있죠. 책 가지고 책을 펴고 한번 사과 한번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조사님이랑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진정한 회개를 해요.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외울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외울 말씀 전사님 한번 읽어주지만 집에서 부모님한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 혹시 하나님께 회개를 해봤나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봤나요? 회개 기도 해봤을까? 우리 친구 회개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친구 있을까? 오늘 말씀 다 들었는데 전사님 한 번 더 회개가 무엇인지 친구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아 하나님 없어도 우리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는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밑에 그림 보이나요? 밑에 그림 보이나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 그림이 뭐지? 아까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실 때 들었던 내용인데 뭐지? 이게 뭐지? 어? 옷을 막 찢고 있네요. 엄마한테 옷 바꿔달라고 시위하는 걸까? 아닌 것 같은데 회개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회개, 요새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내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해야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들을,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 공과 한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공과 뒤로 넘기면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네 가지 그림을 보니까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계속 배웠는데, 그 예배의 전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자고요.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예배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 유치부 시절에 10시에, 12시에, 아니면 제자훈련 토요일 2시에 이렇게 그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예전이에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온통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나는 어린이집에 갈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유치원에 갈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갈 때에도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이고, 부모님과 같이 밥 먹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색연필을 들고 이 정직이라는 글자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색깔을 꺼내서요, 색연필을 이렇게 꺼내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한번 지금 적어볼게요. 정직. 자, 우리 친구도 한번 적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정직을 다 천천히 한번 적어보세요. 정직. 네, 우리 2부층 7세 친구들 빨리 적었을 건데 우리 5세 친구들 다 적었나요? 자, 한번 다 적은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적은 친구들 손 흔들어주세요. 다 적었구나. 혜빈이 다 적었고, 서영이도 다 적었고, 예영이도 다 적었네. 지혜도 적었네요. 지혜도 다 적었어요. 네, 수빈이는 적었어요? 네, 사랑이 적고 있고. 우리 한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보면 무언가가 돈을 어디다가 넣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헌금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헌금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은요, 내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친구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헌금도 우리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금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친구를 기쁘게 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동전 같은데 여기다가 한번 색칠 한번 해볼까요? 조사님은 주황색으로만 색칠할 거예요. 자, 여기다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조사님은 색칠을 빨리 했네. 우리 색칠 다 한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조사님 너무 빨리 했나? 오, 나은이는 다 한 것 같아요. 예영이도 다 했고, 지혜도 다 했고, 혜빈이도 다 했고. 네. 누구지? 조사님. 아, 다 했어요. 우리 한번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 다음 그림은 뭐지? 뭔가 두루마리 뭔가를 본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율법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은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집에서 한 그림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곰곰하게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들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고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말씀들을 성령님께 깨닫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한 그림 성경이라든가 부모님이 성경 읽으실 때 같이 옆에 앉아서 부모님 소리 내어서 읽으실 때 그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칠을 이렇게 쭈구쭈구쭈구쭈구쭈구쭈구 해보세요. 네,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정사님 색칠 금방 했어요. 우리 친구 색칠 다 했나요? 네, 네, 한번 이것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옷 찢는 장면. 요시아왕이 옷을 찢는 장면도 한번 우리 친구들 한 색종이로 색을 막 칠했으면 좋겠는데 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맞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돌이켰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리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사과하고 친구들한테 사과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방 공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배웠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 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 빚어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 매순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부모 공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전사님이 항상 끝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전사님이 오늘 기도하면서 마칠 건데 오늘 부모 공부가 끝나면 부모님한테 달려가서 부모님한테 안겨서 부모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주세요. 부모님은요 우리 아이들 꼭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사님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능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유치부 예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